영국으로 어떻게 재탄생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문이 역할은 신서율 배우와 맹승기 배우가 장면을 나누어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도 이만 퇴장해서 본업인 배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무자 그렇지. 김포 내가 점을 봐주겠어. 안놈, 주식이, 석사, 너구리, 오징어. 오호, 전생에 오징어였네. 그렇지, 그렇지. 너는 물을 조심해. 물 가까이 갔다가는 물오징어가 될 것이니까. 아하하. 부자. 2017년 다들 복 많이 받고 열심히들 살자고. 어, 좋은 하지 마야. 대리 신녀님. 뭐지, 재 솟는 냄새? 신녀님께서 먼저 사탈한 소문을 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복채! 여기요. 사주! 여기요. 행시! 오전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이라면 말이지. 보자, 개념! 개념을 이용할 정신이 신서지. 보고 얘기하자. 자, 이름? 정원이요. 이갈래?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점을 많이 벌어놨네. 야야, 이 전생에 무슨 죄를 이리 많이 줬노? 네, 그래서 좋아하세요. 한놈, 주식이, 석삼, 너구리. 너 전생에 너구리였네. 호랑이가 잡아다 놓은 도끼를 니년이 족족 훔쳐다 처먹었네. 호랑이가? 그래, 그 호랑이가 니년 때문에 굶어 뒤진 거야. 그러니 어찌할 리 없겠노?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씨랑 안 맞나 봐요. 호랑이에는 안 죽은 일도 많아요. 이거 보니까 애군이 가득하다 못해 아주 철철 넘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늘상 울고 다치고 죽고. 어떻게 해야 그 애군이 사라질까요? 2년 정도면은 굴판에 크게 말려야 돼. 굳이요? 비용은 얼마? 아, 나 찌질하니요. 죄송해요. 세대 사정이 어려워서 내 딸이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외상이라서. 외상 사절. 네 애군 때문에 다 뒤지는 것이요? 안 돼요. 꼭 살아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 보자. 이것을 말이다. 몸에다가 잘 지니고 호랑이 핀 남자랑 하룻밤을 해. 그럼 네 애들이 새하여 팔자랑 붙여질 것이야. 하룻밤이요? 천기복주! 하늘이 향해서 너 같은 똥돼지도 황금돼지가 되는 좋은 천기가 내린다. 천기복주? 그 호랑이가 만약에 수천각이잖아?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부적이니라. 수천각이요? 근데 제 주위에는 수천각이... 내 말 잘 들어. 집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호랑이 끼 남자랑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잖아? 이 동... 올해 안에 죽어! 네? 야, 기가 군다. 아유, 계약 참말로 잘 안 걸려. 자, 요것이 이제 계약서고 요것이 이제 세입자 목록이고 그 가격이 어디 가서 이런 건물 인수를 못해요. 젊은 총각이 아주 눈이 좋아. 아, 우리란 어르신, 이거 제가 안 먹고 아직도 안 쓰면서 모은 돈인데요. 이건 돈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빚도 불다 그래. 어? 아니, 회사에서도 일을 크라고 잘한다면서. 어? 입사하자마자 대리 잘고 동기 중에 연봉도 제일 높다고 아주 소문이 다 잘려. 저 할 일을 할 뿐이죠. 비결이 뭔데? 월급이 제일 연료죠. 연료 수입이 멈추지 않나? 저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로 부스터. 연봉이 생활 레벨 업! 둥둥둥! 니 똥 하나 둥다 그래. 우리 어르신도 목극방 광고관리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야? 오맨 컴퍼니? 대리 제대코! 텔레비전 광고 물론 버스 지하철 동네 광고, 입간판 광고, 전단지 광고까지 최고의 퀄리티로 모십니다. 이거 좀 싸게 도 되나? 옥탑방이 1조리였죠? 새끼 이거 들었으면서 이거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참말로 옥탑방에서 지내고요? 거기 전주인이 창고를 쓰던 데라 벌레도 허벌나게 많고 그냥 곰팡이도 장난이 아닌 것인지 전부 청소업체 불러야겠다. 이거 신용이잖아요. 나잘 저거 곰팡이 신용이지 뭘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잘 살아. 그거 뭐예요 어르신? 아 이거 은단. 우리 손주놈이 선물로 준 거야. 할아버지 담배 피지 말고 은단 드세요 이러면서. 저도 주세요. 한 알만. 그래. 오늘 점심. 두 알 떨어뜨려. 오늘 점심은 이걸로. 어휴 짠돌이 짠돌. 잘 살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내가 드디어 이 건물을 내 거다. 내 건물 재테크 거다. 세입자 목록이라도 봐볼까? 자, 백일호가 신혼부부가 살고 있고
백성우가 고양이를 백성우는 고양이를 키우는 201호는 고시생 304호는 노부부의 손주가 살고 있고 404호 허? 이 집은 월세가 3개월이나 빌렸잖아 전본이? 우리 집 들어봤는데 전본이?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저 어제 이 건물 인수한 건물주 재테크라고 합니다. 새 건물주인? 건물주. 청각이? 재테크. 어머, 잘생긴 청각이 아주 능력 써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네. 근데 그거 뭐예요? 아, 이거? 혹시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애들 커서 못 입는 옷이랑 남편 작업복 구멍난 거. 이거 저 주세요. 그걸? 아직 입을만 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버리실 거 있으면 다 져주시면 돼요. 날 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 그러면은 우리 남편 15년 입어가지고 늘어난 본색 세탁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해? 좋죠. 그러면은 나 우리 유치원 때 애들이 또 원복이랑 발레복도 있는데 필요해? 좋아요. 김장때 쓰고 나면 고무장갑 나 필요해? 좋죠. 여자들 필요해? 저,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 까비. 어머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아싸 득템.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가죽 잠바 같은데? 이야 대박. 자 이것도. 우와 이것도 쓰세요. 아 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줌마 응? 여기요 404호. 아 본희 씨. 전본희 씨. 아 참하고 얌전하지, 싹싹하지, 친절하지, 부침성 좋지, 술 못 먹지, 혼자 살지. 왜 꼬시게? 네? 아니요 월세가 좀 밀려 있더라고요. 어머 어떡할까 회사가 좀 어렵다더니만. 응? 아유 그거 좀 잘생긴 청각이 좀 받아요. 아 저기 혹시 네? 라면 먹고 갈래? 괜찮아요. 아 까비. 아유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특이한 아줌마네. 아이 보자 404호. 아이 저기요 계세요? 404호 좀 안녕하세요. 네? 바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사람 얘기 아니 뭐야? 아 저 잡상인 아니에요. 저기 아니가요. 저 불교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불교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막 뭐 마스크맨이야? 저기요. 저는 어제 이 건물을 저기 이거 소금인데요.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 뿌리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아이 뭐야? 404호 이거 완전 블랙리스트구만. 이거 완전 언제야? 죄송합니다. 저기요 404호. 아이 참 404호 이따 봐보자. 아싸 득템. 옥탑방이 이쪽이었지? If I were a desert cracked up and dry and you were a rain cloud crossing the sky. Good morning, 패스 쿨 기자를 불렀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카페 CEO 한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맥신, 날 쏘고 가! 안성기입니다. 왜 갑자기 성대모사를 하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찾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바람둥입니다. 보다 나쁜 남자죠. 하지만 나쁜 남자뿐만 아니라 오늘은 해설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점을 맹신하는 정본이와 짠돌이 건물주 재테크는 월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정본이는 호랑이띠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살 수 있다는 정쟁의 말에 따라 호랑이띠 재테크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과연 테크는 무사히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본인의 방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무대는 이렇게 간소하게 본인의 방과 카페, 그리고 회사, 변신을 합니다.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계속 뺐는데. 자, 본인의 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을 맹신하는 것인가? 함께 테이블 이쪽이요? 아니. 요 테이블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면을 뛰어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자, 본인은 대체 왜 이렇게 정을 맹신하는 것인가? 함께 보시죠. 전보리 씨, 저 건물주 재택구입니다. 아예 핸드폰 방에 있는데. 아니 저 전보리 씨,
저 들어갑니다. 재테크예요, 재테크. 전부 전부리 씨. 저봐. 진짜 이상한 여자네. 뭐야 이 여자. 정문씨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많아. 이게 뭐야. 어? 아이씨 욕할 뻔했어. 아이씨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무당이야? 저 저기 왜? 엄마들과 싸울지나 제가 무슨 형제요? 당당하겠어! 어? 여보세요? 또 전문이 아니에요. 아, 불을 왜 끊었어요, 불을? 네? 정감이 돼서요. 받기가 괜찮... 됐고, 네. 월세 빨리 주세요. 네, 월세 드릴 테니까요. 좀 앉아계실래요? 조금 앞으로 오다가 뒤로 가면은 의자가 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정전이 됐으면 뭐 좀 불을 켜고 있던 거야, 양초를. 의자에 뭐가 있어요? 아, 내 엉덩이를 찔렀다고? 이거 닭대거리가 앵무하기에 좋다는데 진짜 닭대거리가 걷어낼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배워. 에이, 좋아. 네. 좋아요. 정전이라면서요? 어? 그게 금방 들어오네. 정원이? 옷이 또 왜 그래요? 좀 덥지 않나요? 태양이라서. 됐고. 네. 월세나 빨리 주세요. 월세 드릴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저 빨리 가봐야 된다고요. 현금으로 준비 뭐야 이거? 네? 현금이든 수표든 뭐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끝까지 두 가지 조기 조기 대신. 왜 이렇게 안 주는 줄 아는 거예요? 나를 받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양기와 하늘의 귀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왜 갑자기 유명을 해요? 제가 호랑이지 남자로요. 호랑이지? 아 몰라. 신고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언니랑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If I were a desert, cracked up and dry, and you were a rainbow crossing the sky. 동사의 교수님. 자,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보니와 티쿠가 자충우돌 해프닝을 겪은 이후에 서로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화는 끝이 났고요. 자신의 애군으로 인해 티쿠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 보니가 또 다른 프라이드 남자를 찾기 시작하고 티쿠는 그런 본인을 말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둘은 또다시 서로를 상처 입게 됩니다. 아, 이 안타까운 청춘들이여. 사랑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라는 이유로. 왜 갑자기 노래를 하냐고요? 제 캐릭터가 좀 불렀으니까 캐릭터가 좀 노래하고 성대모사하고. 네, 아무튼 사랑에 대한 수많은 극기가 있지만 그 누구도 사랑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냐면 본인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다 갈아입었나요? 아직입니다. 네. 아직 더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래를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네. 웃지 마세요. 자, 다 익었나요? 아이, 진짜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자, 이제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보시죠. 미치겠네 정말. 아이 진짜! 봐봐요, 괜찮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랬잖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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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밥 때문에. 아이 그쪽 때문 아니에요. 네? 그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다친 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수술. 아유 됐고 왜 나 좀 이렇게 줘요. 진짜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요. 나 좀 이렇게 달라고요. 뭘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저한테서 옮겨간 애폰을 말해줄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를 왜 나한테 주. 넣어야지. 아 왜요 또 왜. 잡아달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좀 잡아줘요. 진짜 아파서 그래요. 아니, 내가 진짜 아파서 그래요. 소금 뿌리지 말고 그냥 잡아주면 되잖아요. 예? 그냥 엉설 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파서 그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됐습니다. 가요. 알아.
D컵이에요, D컵. 우리 남편이 또 내 몸매에 반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겠어? 어? 내가 발육이 좀 남달라, 어? 볼륨이 좀 앞섰달까? 어? 아 근데 이거 빨리 넓고 내려가야지. 주인 총각 보면 또 막 뭐라고 한다? 어? 꼴에 또 남자라고 여자 속옷만 보면 그렇게 흥분한다니까. 흥분을 누가 흥분을 합니까 아줌마? 어머 십새끼도 잡아라. 아유 정말. 어 주인 총각 나. 어머 다리가 왜 그래? 다쳤어? 아, 괜찮습니다 아줌마. 저 옥탑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 옥상에 소금 넣으시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빨래를 넣을 수 있게 베란다를 좀 확장을 해주든가. 네? 아니 솔직히 그 쪼가떡인 집에 다섯 식구가 꼭짝거리면서 사는데 빨래 넣을 공간이 어딨어요. 아니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말이 18평이지 18평에 솔직히 네? 실평수가 10평도 안 되잖아.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그렇다고 뭐 월세가 사기라나? 월세를 깎아주면 내가 빨래 옥상에다 안 넣을지 어떻게 월세 깎아줄 거예요? 넣으세요 편하게 넣으세요. 이 옥상 아빠 아줌마 거예요. 대신에 브라질? 어울 나까지는 맞는 브라보컷 아니요 브라자 아예 정답 정답 예예예 예, 예. 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꼴에 또 남자라고 정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어? 어 큰일 났네. 우리 남편 바람피게 생겼네. 이 부적에 빨래라면 세탁이 돼 있냐. 그래 아줌마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부적으로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거지가 왜 있습니까? 이거를 본인 씨가 좀 부적인데 어? 네? 다른 정치 부적들은 하나도 효과를 못 봤는데 보니 씨가 준 건 아주 신통하더라고. 그래도 이런 거는 미신이에요. 저는. 미신인 거 나도 알아요. 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보니 씨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자기한테 애군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볼까 봐 막 소금 뿌려주고 소금통도 주고. 어?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보니 씨 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식물인간이요? 어! 근데 그것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동생 병문안도 안 간대요. 자기가 가까이 가면 동생한테 나쁜 기운이 간다고. 저기 뭐야 저기? 저기가 보민 씨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 맨날 저기서 가지고 망원경으로 동생 얼굴 보잖아. 저기서 보면 동생 병실이 딱 보인다나. 그래서 이사도 못 가는 거. 보라야, 언니가 너 생각해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칠까봐 겁이 나. 어머 이거 뭐야 부적 아니야? 어? 네. 미신 어쩌가더니만 총각 두근발이 좀 필요했나보네. 제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여자. 어머 이거 그거네! 징옴미 부적! 네? 뭐야 징옴미 몰라? 젊은 사람이 이렇게 트렌드를 몰라. 징옴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건 알죠. 이거는 소중한 사람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부적이야. 자기를 대신해서 이 부적이 그 사람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뜻을 담은 부적. 어 이거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어디서 받았어? 달린 진력? 아니면 워털도사? 와 누군지 몰라도 주인 총각을 아주 끔찍이도 생각하나 보다. 부럽다 부러워. 아유. 진짜 이상한 여자. 그래봐야 종이 좋아. 어머 그런 소리 하면 못 써요 부정타. 무슨 부정타입니까 갑자기. 이거 봐 부정탔잖아. 아 어 지시아스 어떻게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니? 어? 아들 어떻게 아들 건물을 사서 이따위 건물을 샀어요? 어? 아니 솔직히 여기는 산동네에 주차 공간도 없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요. 이런 건물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숨진 않아. 어 안녕하세요 이따위 건물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 네. 어머 어머니시구나. 어머 난 동생인 줄 알았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얘 동네가 훔치니까 사람도 훔치다. 징그럽게도 생겼어. 여기서 왜 마치 그런 소리를 들어. 어? 어쩐 일인데. 엄마가 일이 있어서 와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아고 내 새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아고 이뻐라. 아이고 오랜만인데 여기 사람들도 안 나와 해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태크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고 나 잘 있으니까 엄마는 집에 가서 아버지 신경이 안 쓰셔. 그래
그렇게 아버지 신경 쓰는 놈이 집에나 좀 한번 들어오시지? 알잖아. 아버지한테 내 얼굴 안 보여주는 게 효도야. 아니야.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 요새는 네 안부도 먼저 묻고 그러신다. 태구야, 이참에 집에 들어왔어 할까? 엄마! 엄마, 알았어. 얘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아니,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상하다, 얘. 아니, 우리 아들이 인물이 빠져요, 스펙이 빠져요, 집안이 빠져요. 도대체 왜 이런 후진 동네, 후진 건물에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어? 엄마가 너 이러려고 금이 여기야 키운 것도 아니고. 아, 왜 갑자기 와서 그래? 연애 좀 해. 어? 집에 여자 좀 데려와, 어? 아들. 엄마도 딸 같은 며느리랑 쇼핑도 다니고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손주 손녀 재롱이 이렇게 하하하하 이러면서 웃고 크게 살고 있어. 알았어, 해볼게 한번. 어서 오빠 너 연애한다고 했다. 어, 알았어. 아, 예, 아들. 그렇다고 너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돼요. 엄마처럼 교양 있고 착한 여자 만나볼게. 아들, 맞아 맞아 맞아. 너 이 건물 술집 아가씨도 사니? 술집? 으이 물려 터져가지고 저기 4층에 저 404호 저 여자 엄마가 올라와서 딱 봤다니까. 화장만 꼬라지면 옷 입은 꼬라지가 어머 얘 치마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 여기 그리고 아이라인 여기까지 빼가지고 푸주금 이만해. 어디 클럽에 출장 나가는 것 같아. 세상에. 어머, 아니 너 다리 왜 그래? 안 돼! 이봐, 아버지 생신장에 집에 좀 오고. 아버지 왜 속상해? 근데 되게 음산하네. 아, 나 또 여기로 어떻게 내려가니? 어? 댄스타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댄스 파티 타임! 파! 예! 자, 신나는 댄스 파티와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브루스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댄서 오봉량이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저희 클럽에서 계속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Let's the party time! 74! 어, 왜 그렇지? 6인 너무하잖아. 가자! 우리 집 갈치한테 치매 가자, 치매. 태양이 맞으면 진짜 이거? 너 되게 귀엽다. 어, 가자! 우와! 밖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 어? 태영씨요, 민증 있으세요? 민증? 네. 아, 민증이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보여줄게. 가자. 어, 그럼 집에 민증 엄청 많아. 어? 여기. 어? 여기서 잠깐 뽀뽀 한번 하고 갈까? 아, 너 괜찮아, 알지? 어? 아, 왜 이러세요? 아, 민증을 여기로 가지러 오세요! 무슨 공무원이야, 자꾸 민증을 보여달라고. 어이, 변소라니. 뭐야, 너? 나 어른 호랑이다, 임마. 어! 지금 뭐야, 뭐 정의의 사도야? 어? 어린놈이 시기 빨리 치러. 누구한테 어리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것 같거든? 아니, 가위바 포털! 너나 집에 가라! 아! 너무 싫어! 너 뭐라고? 너 뭐라고? 나 말로 할게. 아, 말로 알았어, 나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미안해. 아, 너 저리 가있어, 좀! 남자들
걱정하지 마. 야, 여기 때려. 어? 야, 사람 가방 손가락으로라. 어? 사람 잘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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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저기. 빨리 움직. 뭐 하는 거야? 왜? 왜 여기다 소금을 뿌려? 어? 정신 나가야 돼, 저. 어? 어디 가요, 어디? 저 사람 선택해서 그림 보여줄게요? 아니 진짜 대체 없는 여자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모르는 남자 맞다나 봐요. 시간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요. 정모르 씨,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를 그렇게 쉽게 자? 알지? 당신 맞잖아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택택 혹시 갈 길이나 가세요. 그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이랑 앉아서 그것 때문에 죽기라도 할까봐? 다 나 때문이니까. 내 모든 게 당신 때문인데. 동생 아픈 것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잘 들어 정돈이. 지금 당신 불나방이야. 그럼 미신이 집착하느라 정작 자신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너 부저 내가 나한테 무슨 속성으로 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심한 짓 좀 그만두라고. 말도 안 되는 전개 때문에 하룻밤을 구걸하러 다닌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전개가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쪽 이러고 다니는 거 가족들은 아시나?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왜? 입장을 바꿔만 생각을 해봐요. 그쪽 딸이 이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정보리 씨, 이러고 다니는 미식입니다. 미식. 사람이 의지로 뭐든 해볼 생각을 해야죠. 의지로 죽으라고 노력해본 적 없잖아요. 지금 당신 행동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나 좋아해. 네. 나랑 잘 거예요? 정성희 씨, 그런 거는 쉽게 그... 나요. 그러니까 왜 신경 쓰이게 만드냐고. 동정? 맞네. 동정이었어. 바로 전번이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태쿠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오랜 재활의 시간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란 본명에서 재택으로 개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 여자 전번이,
의지를 믿는 남자 재택구. 그들의 얽힌 운명의 실타래는 서로의 세계를 향해 손을 뻗으며 풀리기 시작하는데, 각자 가진 반전의 여체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와 해결편인 8장과 10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보다 채택도 아니 제대로 빨리 내 둘만 남았다면서 둘만 사고가 죽었으니 아유 결제 포화가 된 거였어. 결제는 아직 초등학생이라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돼봐야 돼. 언니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라서. 밑상에서 어떻게 해? 그 연금 보험 등록하면 될 것 같은데. 연금 보험 한 번이야. 아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가 건강하시다. 널 그렇게 만든 코치랑 더는 엮이지 않았으면 하시다. 내가 다친 게 왜 코치는 때문인데? 태구야. 아니지? 태구야. 태구야 아버지는. 됐어. 2년 동안 병원 한 번 오시는 아버지보다 항상 내 옆에서 기도하고 위로해 준 우리 코치님이 나한테 더 소중해. 엄마도 어쩔 수가 없다. 다 필요 없어. 아버지도 아버지 돈도 다 필요 없어. 누나 내가 지켜줄게요. 아니 내가 꼭 지킬게요! Thank you.
잠재가 말한 게 오늘 것이죠. 갑시다.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시간이 없죠. 여기서 내려. 어? 아니, 다시. 이제 안 그래도 돼요. 아니면 당신이 죽는다면서요. 내가 아니라 보라요. 내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차라리 울어요. 그렇게 괜찮은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코치님도 동생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봐요. 기억 안 나요? 이건 정승철 코치님이 주신 반지예요. 난 이 작은 반지에 희망을 걸고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선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버리고 내가 이름을 바꾸면 걸을 수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난 그게 싫었어요. 내 의지로 걷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걸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내가 코치님과 동생의 행운을 빼앗았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뭐라 어떡해요. 뭐라 우리 사이에서 어떡해. 생활이 없어 이런 말이 있어요. 위 학생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뛰어나.